예, 오늘 소개할 나이프는 탑스 BOB 나이프입니다. 전술용 나이프인데요. 이 나이프는 딱 봤을 때, 좀 부시스럽기보다는 조금 서바이벌틱한 나이프네요. 크기도 상당히 크고, 아주 쉬스라든가, 손잡이 재질 자체가 조금 내구성을 생각한 그런 모델입니다. 우선 시스를 잠깐 보면, 시스가 카이덱스 시스예요. 카이덱스 시스가 아주 유용하고 단단하고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 시스의 이 나이프가 딱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이 맛이 아주 좋습니다. 카이덱스 시스가 상당히 나이프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인기 있는 시스입니다. 시스에는 이렇게 스프링 클립이 되어 있는데요. 이 클립은 360도 돌아가고, 그래서 이 탑스사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카이덱스 시스에는 이런 파이어 스틸이 달려 있는데, 뭐 마그네슘 발학이라고 보면 되죠. 마그네슘 봉두 개랑 페로세륨 봉 하나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요 마그네슘 발하기를 손잡이 뒤쪽에 있는 홈에 대고 이렇게 밀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불꽃이 납니다. 아주 잘 납니다. 이런 용도로 만들어 놓은 홈이 있습니다. 나이프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나이프를 딱 봤을 때는 전체 엣지 부분을 제외하고 탱 자체에 이렇게 블랙 코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강제가 109 카본인데 녹스는 것을 많이 방지를 해줬죠. 아주 두껍게 코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 나이프를 봤을 때딱 보면은 드롭 포인트로 앞쪽이 약간 내려가는 이런 모습으로 아주 부시크래프트에도 약간 어울릴 듯한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엣지는 이게 플레인 엣지라고 해가지고 스칸디 그라인드하고 저거 뭐냐 컨벡스 엣지의 중간적인 위치에요. 딱 봤을 때는 이제 스칸디 그라인드의 느낌인데 끝으로 갈수록 약간의 부드럽게 갈려져 있는 것이 스칸디 그라인드와 컨벡스 엣지의 장점을 부각시켜 놓은 모델 같습니다. 이 나이프 뭐 엄지를 놓는 찜핑이 있는데 아주 부드럽게 잘 처리되어 있고요. 손잡이는 이게 캔버스 재질의 마이카르타로 되어 있는데 엄지손가락을 놓는 위치가 양쪽에 달려 있어서 왼손잡이고 오른손잡이고 사용하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손잡이 요 뒤쪽엔 양옆으로 보호드릴을 위한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서바이벌 상황에서 보호드릴을 하기 쉽도록 좀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스트랩을 걸수 있는 구멍이 있네요. 딱 봤을 때는 아주 튼튼하고 좋은 나이프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시크래프트를 지향하는데 이 나이프 자체는 서바이벌 나이프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프의 두께 자체도 상당히 두껍고 아주 튼튼해 보입니다. 이런 튼튼한 나이프는 튼튼하게 사용을 해줘야겠죠. 도끼가 없다는 가정하에 나무를 한번 초핑을 해보겠습니다.
몇 번에 잘렸나 세보셨나요? 저는 못 세봤는데 잘린 단면을 보니까 아주 깔끔하게 잘 잘렸어요. 이 나이프가 상당히 튼튼하면서도 절삭력을 잘 유지해주는 카본 재질이다 보니까 아주 튼튼합니다. 지금 이렇게 나무를 강력하게 쇼핑을 해봤는데요. 전 뭐 나이프 엣지에는 이상이 없이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전술적으로 사용하기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그럼 바토닝을 잠깐 해볼까요? 바토닝을 하려면은 한번 쇼핑을 더 해야 되겠네. 적절한 나무가 없을까? 한번 쇼핑을 더 하고 바토닝을 해보겠습니다. 나무가 뛰어서 정말 안 잘립니다. 아주 잘 마른 나무여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역시나 쇼핑을 한 번 더 해봤는데도 엣지에 뭐 누운 거라든가 그런 건 하나도 없이 아주 튼튼한 상태를 보여주네요. 이제 이 잘라진 나무를 가지고 바토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 정도 쇼핑까지 했는데 바토닝은 뭐 예상했던 결과대로 아주 바토닝도 잘 되네요. 이상으로 아주 튼튼하고 믿음직한 나이프 탑스사의 비오비 나이프였습니다.